저는 확실합니다. 저는 정신병자입니다. 자,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. 그냥 가보겠습니다. 렛츠고. 나의 역할은 밀고자. 직업 알아내는 거잖아, 이거. 자,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. 아, 바로 투표해? 이거 마이크는 없나요? 마이크가 없는 게임인가 봐. 아, 마이크 없으면 좀 심심하긴 한데. 일단 저는 뽀님이라고 생각해요. 어? 내가 시장이야? 시장이 뭔데? 사회자 같은 건가? 정신병자가 3명이라서 지금 자기 직업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사람이 3명이란 거죠?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인지 몰라. 자기가 이상한 걸 몰라. 그래서 무서운 거죠? 어? 크크크크 정신병자 만세시야. 아니 뭐 시작부터 우리 집에 어두운 그 들어가 뭔데? 이거 뭔데? 아니 뭐 다 나만 와. 어 이거는 의사다. 나한테 와가지고 선동가가 선동하고 어 누구 죽었어? 누구 한 명 죽은 거 아니에요? 이쪽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죽은 거 아니야?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? 빨간 사람 죽었는데? 어 진짜 모르겠다. 진짜 1도 모르겠는데? 아, 나 밤 시간에 나도 쓸 수 있는데? 저 밀고자예요. 제가 밀고자예요. 어? 님 그럼 그거 병 있어서 그럼. 제가 진짜 어? 나 근데 아닌가 그럼? 나는 능력을 사용 못했잖아. 저 정신병자인 것 같아요. 저 밀고자인데 밤에 직업 보는 걸 안 했음. 그냥 가만히 있었음. 정신병자인 것 같은데? 그럼 시민이라 죽이면 안 돼요. 밤에 아 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구나. 내가 안 했구나. 아 바보. 또 오는데? 아 자꾸 뭐가 와. 자꾸 우리 집에 누가 와. 검은 형체가. 어 나도. 어 근데 의사가 나 그 살려준다. 의사 고마워. 어 밀고자. 야 뽀 뭐야? 뽀 직업 뭐야? 뽀의 직업은? 편집자? 뭔데? 뭔데? 뭐 뭔데? 아 의사구나? 뽀가 의사야? 어 하나 안내 죽었다! 왜 역할을 알 수 없어? 아 청소부! 아 청소부가 죽이네. 놀러올린 밀고자 맞아요? 제가 밀고자인데 밤에 직업 보기 됐어요. 누구 봤어요? 나도 밀고자인데? 삼다수님 직업 뭐예요? 삼다수님 직업 뭔데? 저 페인터요. 페인터? 어 페인터였어. 이게 빠르긴 한데? 그거 마피아인데? 어? 페인터 마피아야? 어? 그럼 죽이자. 어 삼다수 죽이자 그럼. 담장님이 정신병자예요? 담장님 저 정병이 뭔데요? 다 자기가 정신병이래. 이 게임 이상해. 다 자꾸 저기 정신병 있다 그러고. 어? 담장님도 밀고자라고? 어? 킴뽀 의사 맞아요? 나도 킴뽀 의사 떴는데? 누구 지켰어요? 화면에 다 같이 뜨는 거. 아 그러네? 다 같이 뜨네? 이거 다 같이 보는 거야? 의사가 참님 이래줬다고? 아닌데? 옆에 뜨잖아요. 아니 나 정병이라 그런 거야? 아니 옆에 하얀에 치료해줬는데? 아 이거 진짜 어지럽다. 아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. 어 페인터 맞네. 어 머리 났어. 어 노을노을 죽었어. 진짜 밀고자가 죽었어. 청소부 참. 어 참이라는 글씨가 안 쳐져. 참님이 청소부 맞는 것 같은데? 저 못 떴어요? 폭탄마 밀고자? 왜 두 개씩 뜨는 거죠? 저 밀고자예요. 아 그 둘 중에 있는 거예요? 아하 저 밀고자긴 한데 정신병자 밀고자예요. 나 정신병자야. 이거 그러면 참님 아닌 것 같은데? 저는 확실합니다. 저,
저는 정신병자입니다. 자, 의사 처음에 누구 살렸어요? 참 선바 시야 이렇게 했다고? 의사가 나 두 번 살렸는데? 그럼 보고 거짓말하는 거야? 또 와! 우리 집! 뭐야? 뭐 온 거야? 또 나 살려줬어. 나를 살린 의사가 진짜 의사죠? 이러면 또 청소부한테 또 죽자. 담장 아니네? 진짜 아니 직업도 공개가 안 되니까 이거 뭐 알 수가 없다. 아 뽀님이 의사 확실해. 뽀님이 의사 맞고 예님 죽이죠. 예님 거짓말했습니다. 저 의사가 밤에 저 와서 살려줬거든요? 근데 예님이 다른 사람 살렸다고 거짓말함. 어? 재현님도 의사 왔다고? 그럼 그거 의사 아니고 환자임. 환자가 간 거임. 뭔 소리임. 자 일단 예님 죽이고 아니면 뽀님 죽이면 돼요. 이거 참이라고 쓴 거다. 참이라고 쓰면 글씨가 사라져요. 부를 수 없는 그 이름. 자 얘 역할은? 알 수 없다 그러면 어떡해. 아니 나가는 바닥에 알 수 없으면 어떡해. 우리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 알려줘야지. 뭐 게임이 이래. 아니 뭘 다 안 알려줘. 진행을 되는 그 기분이야. 1도 안 되네. 뭐야 뽀 죽었어? 아 알 수 없어 진짜 짜증나 죽겠네. 자 직업 다 까죠. 아 선동가예요? 시아님은요? 그거 죽은 사람 정체 알려주는 거. 저 청소부라서 텀마다 참님 청소부요? 청소했는데 그거 마피아인데? 아니 청소만 해요. 아니 뭔 소리야? 그런 거 아니. 뭔 소리야? 아니 청소부 마피아예요. 뭘 죽이는 거 아니라 청소만 한대. 저 청소만 해줬어요. 고마워요. 아니 진짜 아니, 사람들 왜 이래. 깨끗한 하루 진짜. 보낼 수 있어요. 아니 뭐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. 아니 후인데 바보 아니야. 참님 죽었다. 이러면 삼계탕님밖에 안 남았죠? 삼계탕님 직업 뭐예요? 아니 그거 말고 받은 거 정병 말고 경찰? 경찰 안 나왔는데? 아 삼계탕님이네. 경찰 없었는데 오케이 자기가 정병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쵸? 경찰이 나왔어야 자기가 정병인 걸 알지. 경찰이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끝났죠? 검거 완료! 아니 형 의사님 많이도 죽였다 진짜. 리에링 진행 낮아지는 게임. 아 진짜 많이도 죽였다. 띠용. 아니 청소부 도대체 뭐 한 거야? 나 정병 맞았고. 아 노을로울님도 정병이었네? 우리 둘 다 정신병자였는데 너가 진짜 이랬던 거야? 저는 정신병자입니다. 저도 게임하고 싶어요. 아 이분 게임 하나도 못하고 죽었구나. 레고 경찰 좋아요.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직업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밤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. 빨강 나오지 마. 제가 이걸 걸면 못 나옵니다. 밤에 폭탄마 둘 연쇄살인마 둘. 자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? 빨강 또 죽었어? 야 진짜 너무하다. 야 살인마 누구야 진짜 극악무도하다. 와 아니 뭐 나래.
자, 아니 이거 뭐 따라가지 못하겠네. 한 달 동안 안 열어본 단톡방 보는 것 같아. 이게 마피아가 거짓말하는 건지 정병인 건지. 아니야 아니야, 뽀님, 뽀님 아니에요. 뽀님 마피아 아님. 얘님이 마피아 같은데? 선반님이 뽀님 편을 든다고? 선반님이 뽀님 편을 든다고? 모두를 죽... 어, 안 돼! 아! 어! 의사! 의사! 살려줘! 살려줘! 아니 뭘 선동하고 있어! 나 죽었는데! 야! 이 잔인한 놈아! 모노코마 같은 놈! 아니 죽은 사람한테 뭐한 짓이야! 의사 나 살려줘! 의사 뭐해! 에이 닥터! 닥터 나 살려야지! 닥터! 감 없네! 아 진짜! 재현님은 뭐예요? 이제 물어봐야죠? 저요? 아 여기서 이미 자기가 뭔가 당당한 거였으면 바로 말하면 되는데 저요를 하는 시점에서 뭔가 되게 캥겨 보이지 않나요? 아 수상하다. 그쵸 그쵸? 제가 선동한데요? 좀 오래 걸렸어. 거기까지 생각하는데 오래 걸렸어. 걸렸다. 아 저요? 선동간데요? 공갈님이 아니라 콩알님 아니에요? 이거 콩굴님임. 왜 몰라? 아니 아까 전에 그거 봤잖아요. 뭐지? 나 왜 모르겠지? 이건 콩알님. 콩알 공갈. 아니! 저... 아 재현은 웃고 있다. 근데 투표 뭐야? 뭐야? 왜 말이랑 왜 달라? 뭐야? 담당님 뭐야? 뭔 소리임? 나의 오! 꼴잼 직업! 벌처 펠리컨 입. 들어왔어! 나 변장 할 거야? 허이 허이? 야 이거는 채팅이라 가지고 티도 안 나. 자, 아이고 시간 너무 길다. 당장 진짜 엄청 신나 보여요. 야, 저 사람 방에 다 들어갈 때 얼마나 무서울까? 와 진짜 개너무했다. 사람 맞나? 아 마법사 때문에 직업 공개 못하는구나. 아 마법사 넣으면 이렇게 되는구나. 오케이 맞추지 그럼? 진짜 악랄한 놈 잡고 싶은데. 마법사 나올 때까지 거짓말 계속하죠? 아 마법사 괜히 넣었다. 얘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네요. 그럼 일단 건디야 할까요? 맞는 것 같아요. 공갈님이 범인 맞는 듯? 나 이제 경찰이야? 와 소름 돋는다. 사람 죽여놓고 경찰 노릇 하고 있을 거 보니까 진짜 소름 돋는다. 이분 취직 팔로우 취소하시는 거 아니야? 방송을 보고 있다면 미안합니다. 진상은 밝혀질 겁니다. 그것만이 유일한 소원이겠죠? 오지마! 경찰? 뭐야? 뭐야 이거? 이거 뭐야? 이거 무슨 뭐야 이거? 뭐 한 거야? 아 잠깐만 나 이해가 안 돼 지금.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? 이해가 안 가요. 저 뭔가 선반님 같아요. 본인이 선반하고 생각하세요? 그렇다면 당신은 정신병자입니다. 방금 이거 밀고자인가 그럼? 아 그럼
통갈님이 밀고자인가요? 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. 마법사 있는데? 나 그러면은 정신병자 경찰이 나 막은 건가? 아닌데 그럼 안 막히는데? 그러면은 이 핑크님이 정신병자였던 건가? 아 내가 정신병을 훔친 건가? 아 나 정신병자가 됐구나. 아 사람을 죽이고 희증에 걸려버리고 말았구나. 아 이럴 수가. 콩갈님입니다. 콩갈입니다. 어 밀고자가 맞으면 근데 안 되는데 마법사한테 죽잖아. 저 정신병자 확실해요. 왜냐하면 제가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아니다 취소 아 마법사한테 걸리는데 콩갈님 살려주려고 못 받겠지? 나 하는 거 의미 없잖아. 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으려고 해도 못 막잖아. 나만 내가 막았군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그냥 마당에서 막 춤추는 거잖아. 경찰 노릇하는 게 아니라. 아씨 허무하네. 아니 어떻게 또 죽여도 이번에 한 명밖에 없는 건데 뭐하냐고 이거. 남의 집 앞에서 뭐하시냐고요. 마법사가 죽었나? 아 그런가?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마법사 같은데? 그럼 마법사 없다 생각하고 직공고? 저 정병 맞아요. 왜냐면 저 경찰인데 우리 집 앞에 경찰 옴. 거기서 깨달았어요. 아 나는 정신병자구나. 내 방범 활동은 아무 의미 없었구나. 그렇군요. 아 이거 왜 시키냐고 자꾸. 와 진짜 여기 희남이 잡아요. 진짜 의심 암기만 쌓여가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. 진짜 정신병자 행동. 밤에 나가서 남의 집 앞에서 진화봉 들고 이러고 다시 집으로 옴. 아 잠깐만 난 좀 트롤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시민을 좀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보니까. 아 이제 시민이에요? 아 이제 경찰로 그냥 쭉 사는 거야? 아 나 이제 시민 된 거야? 나 그렇게 과거가 깨끗해진 거야? 사람을 죽였는데? 와 무서운 게임이다. 아니 핑크는 지금 저승에서 눈물을 막 콸콸 흘리겠는데? 도둑이 진짜 꿀잼 직업이다 이거. 미친 꿀잼 직업인데 이거? 참님 직업 뭐죠? 저 조사관이요. 어? 참님이 조사관이라고? 모르겠어요가 모르겠어요가 조사관 아니에요? 아니 유령 살인마 둘 다 살아있나? 아 참님 확실하네. 자꾸 도둑 이러는 거 보니까. 그러면 나도 일단 참님. 이거 콩갈님이랑 나랑 이번 밤에 살아남아야 되는데? 난 막아본다. 이런 나라도 막을 수 있을 거야. 안 돼! 으아악! 진짜! 결국 이렇게 정의 구현을. 하지만 난 직업이 경찰로 뜰 거야. 아니야. 나 정신병자. 정신병자 맞다고. 참님 맞죠? 어. 아 참님이 마법사였어? 참님 마법사인데 밀고자 맞잖아. 왜 이거 못 맞췄어? 마법사 없는 줄 알았는데? 망했어요! 핑크님 미안해요. 저 도둑. 경찰이 핑크 살리는 거 막았대.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